스테이크. 일단 손을 먼저 씻고 밥을 먹어. 손을 씻었지. Hello, Army. Hi, guys. 제가 오늘 또, 제 몫을 아주 열심히 했으니까, V앱을 킬 거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콘서트에서. 그래서 뭐, 막 길게는 아니고, 소소하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어쨌거나 공연 끝나고 밥을 먹으니까 Ti amo, J-Hope. Hello, Hobie. Oh, yes. So cute. 일단은 여러분들 비빔면 이게 뿔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먹어볼게요. 배가 굉장히 고프거든요. 방탄소년단 브라질도 오세요. 아, 정말 좀 상황이 괜찮아져가지고 정말 많은 도시들을 가고 싶네요, 지금. 모자 아주 좋아해요? 앵콜에서 앵콜 때 계속 모자를 썼는데 내일 앵콜을 모자를 안 써볼까? 스테이크 여러 개 거드패스 씹어줄게 스타일 저녁에 앙 Beautiful. 너무 맛있다. 너무 기분이가 좋아진다. 지금 한국 몇 시지? 학교 막 학원에서 왜 하필 터지냐? 지금 뭐 학원 가는 시간인가? 한국이 What time is it now? 4시 17분. 아, 그런데 학원 가는 시간이네. 보통 학교 끝나고 학원 그 시간대는 좀 가잖아요.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콘서트 못 갔지만 아, 와줘서 기쁘다. 그러니까요. 참 이번 콘서트 열기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을!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형 생일 아니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갑자기 뭐야. 사랑하는 석진이. 형 생일 아니잖아, 오늘. 오늘 아닌데 그 며칠 뒤에 있을 내 생일 리허설 하고 있었어. 아, 그래? 부임 열심히 해. 형, 고소하게요? 이리 와요. 앉아서 먹어요. 같이 먹어요. 아니, 왜? 아, 나 너무 즐거워. 형, 근데 한국 시간으로 형 생일이 언제지?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이구나. 그치? 그러면은. 자, 나도 그럼 얼굴 좀 축하하자. 오케이, 이제. 자, 그러면은. 뭐, 그러면 왜요? 그럼 얼마 남은 거야? 뭘 얼마 남아요? 내 생일? 생일 신경 안 써가지고 너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치? 제가 준비했어? 준비했지. 방금 형이 리허설 보여줬잖아.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아, 오케이, 알았어요.
형 아마 그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시 이때쯤 할 거거든. 오케이, 한국 시간 오케이. 7시, 8시.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대로 하면 돼요? 어, 그대로. 오케이, 알았어요. 내가 방금 보여줬잖아. 이거 그대로 들고 오면 돼요? 이거, 어, 이거? 예, 예, 이거 그대로. 이거, 이거대로? 이거 내가 방금 리허설 했잖아. 오케이.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요. 어, 형, 재밌는 VF 들어오고. 오케이, 그럼 내일 끝나고 뭐 이렇게 한잔 하나? 내일? 예. 네. 내일 끝나면은. 잠깐만, 내일 끝나면 내일 모레도 공연이 있잖아. 그쵸. 그럼 내일 끝나고 한잔해? 뭐 알아서 하세요 형 좋은 대로. 취중 VF 해? 아, 제가 들어가라고. 오케이 형 어, 맛있게 먹어요. 들어가는 건 난 거 같은데. 깨알 출연 진. 진. 아 또 진이 형이랑 또 미국에서 또 한잔 했었죠. 그때 또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샴페인 여러 가지 좀. 뭔가 AMA도 그렇고 되게 축하할 일이 많아가지고 겸사겸사 좀 멤버들이랑 한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영이 제 옆에 있었는데 진영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진영이 너무 빨리 마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형이 눈을 마주쳐? 이러면서 그럼 마셔 이래가지고 진짜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뭐 먹어요? 스테이크? 그냥 비빔면 Where is B? B는 뭐 씻고 있지 않을까요? You see me? 보였으면 좋겠네요. 아, 공연 끝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공연 들어가기 전 도착해서 1시 반쯤? 2시쯤? 그때 점심 먹고 공연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었는데 아, 확실히 공연 들어가기 전에 뭘 먹으면은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되게 공연의 내 스스로의 그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손가락 하트. 와 근데 진짜 벌써 3회 아 3회차까지 왔다니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그리고 내일이면 공연 마지막이에요. 너무 슬퍼.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길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좀 여러 도시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늘 콘서트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매 공연이 뭐 재미없는 공연이 없죠. 근데 오늘 중간에 약간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Come to Dallas. 아, 달라스. 달라스, 그렇지. 좋죠. 스프라이트가 있냐고요? Maybe. 스프라이트가 없네. 세븐업은 있네. 오늘의 TMI라. 오늘의 TMI는 뭘까? 오늘의 TMI? 그러게요. 생각 좀 해봐야겠다. 오늘 뭐 있을까? 배고파요?
아마 지금쯤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 한국 아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스테이크가 너무 커. 아, LA 와서 정말 쇼핑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데도 가고 정말 재밌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방금 백신 2차 맞았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태영이는 오징어 게임 의상했는데 호비드 뭐안 해? 그러게요. 그냥 저는 호비 할게요. 방구 소리 아닙니다. 이거 테이블에 긁히는 소리입니다. 아, who's behind you? 이런 거 이제, 에이. 저는 사실 이거 밥 먹고 이거 끝나면은 이제 옷 갈아입고 씻고 바로 자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근데 또 소화도 시켜야 되니까. 아, 오늘의 TMI 말해볼까? 무대 들어가기 전 폴라로이드로 사진 찍었다? 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 엄청 추웠어요. 나는 와, LA가 이렇게 춥다니. 진짜 처음 느꼈어. 이렇게 추운 LA는. 많이 먹고 건강 잘 챙기세요. 너무 예쁜 말 해줘서 고마워요. 와이. 방구 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무슨 소리야, 형님. 이 소리야, 이 소리. 에이, 무슨, 이게 무슨 방구 소리야? 왜안 나지? 이 소리야. 에이, 이세요! 괜찮아. 사람 다 방구 끼고 살아. 생리적인 현상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찐, 혹시 내 바퀴 있어요? 나 분명히 문 잠갔는데. 들어간다고! 조심해! 오케이, 찐. 아, 존재감이 확실한 형이네. 진영이 제 옆방이에요. 바로 올수 있어요. 아, 진영 생일 되면 사진 올려야 되는데. 아, 최근에 진영 사진 찍었다. 올려야지.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을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2022년을
반기는. 와, 그런 달이 왔어요, 벌써.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져요, 정말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쵸? 당신의 사진 중 하나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네. 한국도 엄청 추워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나 근데 진짜 되게 이 해외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브이앱 하는 거 진짜 얼마만이냐? 한국 돌아가서 뭘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 엄마 밥. 뜬뜬뜬. 아, 근데 나는 이번에 LA 추억이 너무 되게 좋은 것 같아. 너무 뜻깊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LA를? 점점 분위기가 멋있어지네요. 허... 최고의 칭찬이네요. LA는 지금 몇 시입니까? LA요? LA는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지금 탄산이 땡기긴 하네요. 뭘 마셔야 돼? 근데 저는 요즘 스파클링 워터를 마셔요. 그러니까 스파클링 워터. Yes. 오, oh, thank you. You're welcome. 힘들었다. 원래 아시죠, 여러분들? 뭐, 카메라 꺼지면 아주 그 시원하게 하는 거, 그냥 해도 돼요. No! 제이꺽 뭐예요, 제이꺽. 아무 오케이. 하 How is Mickey? 아하. 미키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미키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먹거리?
Dream, Tiffany & Co. I think J-Hope. (웃음)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빨리 좀 이런 바이러스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힘들어. 비빔면 맛이 없대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 스테이크와 이 비빔면의 조합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틱톡 올려줄 수 있냐고. 요즘 틱톡 감성 뭐지? 올라. 저희 트럼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아 씨, 소식을 잘 듣는데? 아 트럼 안 하지. 어떻게 공인이 트럼을 합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아이돌은 트럼도 안 하고 방구도 안 껴. 너는 아이돌로서 좀 실격이라고 난 생각해. 씨, 안 씻어요? 왜요? 제이 들어가라고. 다음 좋은 소식 있으면 올게. 오케이 알았어요. 아 저 형이 옆방이라 문제네. 정말 한결같은 형. 아. 아, 이렇게 먹고 나잖아요. 씻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브이앱 그들 동안 찌는 몇 번 올까 그러게. 그래서 항상 씻고 먹는데. 아램에게 오라고 해주세요. 리더는 피곤해요. 리더는 미국에 오면 더 고생이 많아요. 요즘 어떤 술을 마셔요? 저는 늘 그랬지만 뭐 위스키를 마셨죠. 근데 최근에는 진영이랑은 그리고 애들이랑은 샴페인을 마신 것 같아요. 와 근데 샴페인이 되게 웃긴 게 진짜 와 훅 가더라. 깜짝 놀랐어. 입 주위에 비비면 I'm sorry for my fault. 뭔가 이 한국 돌아가면 진짜 이 LA 일정이 나중에도 정말 생각이 날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서 이런 지금 상황과 많은 부분들이 되게 의미있고 또 뜻깊은 거라. 가상으로 먹이고 싶다고요? 이제 다 먹었어요. 밥 먹는데 25분 걸렸어. 원래 말 안 하고 먹으면 진짜 빨리 먹는 거 알죠?
이게 뭔 말이지? 겨울 과식? 겨울 간식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연말이고 또 한국 가면은 겨울 느낌이 물씬 나겠네? 겨울 호떡이지. 호떡이. 영화 해피니스? 해피니스가 뭐예요? 요즘 무슨 노래 듣냐고요? 요즘 내가 무슨 노래 들을까? 최근에는 안파인 추천한다고 안파인 들었네. 요즘 내가 비행기에서 이 Glass Animals 친구의 노래를 앨범을 딱 들었어요. 히트웨이브스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LA에 왔다. 자, 클리어 했습니다. 아우 아우 일단 벌써 라이브를 한지 30분이 되어 가네요. 오늘 뭔가 방에 뭔가 많네. 원래 나름 깨끗하게 썼는데 이거 옷이랑 많은 게 엄청 많네요. 아마 더 깨끗했더라면 방을 보여줬을 거야. 깨알 보여줄까, 깨알? 두둔, 두둔. This is 양말, socks. 여러분들, BTS도 똑같답니다. 양말에 손빨래로 샴푸로 이렇게 척해가지고 심지어 저 발목 양말이라서 작아가지고 이렇게 짜요. 말려놓고. 하트 핑거 팬들을 만난 후 기분이 어때? 진짜 근데 난 진짜 웃긴 게 정말 팬데믹 상황이 한순간에 정말 탁 사라지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 팬데믹 상황에서 느꼈던 이런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한 번에 뭔가 탁 사라지고 바로 여기 순간에 딱 적응을 해버린 것 같아. 근데 또 돌아가면은 그거를 또 느끼면서 뭔가 또 하나의 배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욱더 이게 뭐 특별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실 지금 감정은 물론 의미 있다고라고도 느끼지만 한국 돌아가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더욱더 그 순간을 그리워하면서 되게 와 우리가 이런 걸 했구나라고 좀 느낄 것 같아요. 자러 가야 해. 내일 물리학 시험 있어. 물리학 시험 파이팅. 룸투어? 아니 룸투어 뭐할거 없어요. 일단은 이거 룸투어를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뭐
오늘 굿즈 가방. 그리고 이거 커피포트. 새벽에 진짜 너무너무 배고플 때한 번씩 물에 넣어가지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라면을 끓여먹는. 그리고 루이비통.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샀던 액세서리들, 그리고 향수들. 에이 에이. 이거는 요즘 좀 사진을 이쁘게 찍어볼까 싶어가지고 이런 거좀 사봤어요. 폴라로이드 찍은 거 있고, 이게 뭐 필름 카메라도 있고, 간식들 있고, 한국에서 쓰고 온 마스크 왜 여기 아직도 있니? 그리고 여기 수많은 쇼핑백들, 슈즈. 그리고 침대에는 오늘 입었던 사복들, 이거 좀 이따 갈아입을 거. 필라. 내 전신 거울. 여기 있는데, 오. 미국에서는, 나 이거 아까 순간 열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무슨, 이게 갑자기 열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기 이렇게. 나는 진짜 무슨, 여기에 그 동물 숨어 있는 줄 알았어, 정말. 깜짝 놀랐어. 미국에서 산 옷들. 미국에서 산 옷들, 이거 한국에서 입었던 거. 이것도 한국에서 가져온 거, 이거 미국에서 산 거, 미국에서 산 거, 바지도 샀고, 뭐도 샀고, 이렇게 다 있고, 가방도 있고, 여기 안에 모자도 있고, 뭐 많이 했지? 가습기. 여기 호텔이 엄청 건조하더라고. 뭔가 좀 필요해. 그리고 저기에는 뭐 갤럭시 탭이나 뭐 이런 것들 있고, 캐리어도 저기에 있고, 여긴 내가 자는 곳이고. Sleep. 여기 화장품들. 여기 그냥 대충만 보여줄게요. 그리고 내가 항상 클렌징 할때 쓰는. Oh, yes! 안 믿기지만, 저는 클렌징 할때 이런 걸 쓴답니다. 하하. 하하하하. 너는 옷이 참 많다. 옷을 진짜 좋아해요. No, your bathroom, your games. This is Duncan's. Yeah. 뭐,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별,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별거 많이 안 해요. 석진이 생일선물 있어요. 이 형이 지금 계속 뭔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비밀로 하겠어요. 석진이 형 생일 선물 한국 돌아가면 사야지. 너 누가 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할 씨의 애기 만났냐고 못 만났죠? 대형! 준. 빨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야, 준. 아, 진짜요? 와, 형, 뭐야, 이거는? 아니, 빨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형! 형, 이걸로 설거지 하거든, 여기서. 아, 진짜요? 와, 형. 아, 형은 그릇이랑 숟가락, 젓가락 다 사놨거든. 진짜 형, 대단하다, 형. 손빨래 하는 데는 이게 필수야, 대형.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오케이, 알겠지? 알겠어요, 대형.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오케이, 찾아오겠다고. 알겠어요. 와, 형, 진짜. 아, 형이 진짜 인정이다, 와. 진짜 재밌는 형이죠. 제가 진영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아, 이제 슬슬 인사를 해볼까요? 저도 이제 12시가 다 되어가고, 또 내일 마지막 공연이 있잖아요. 또 마지막 공연 되게 스페셜하니까. 방금 좀 영어 발음 못했어요. 와, 할씨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 맞아. 콘서트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할씨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근데 나는 진짜 확실히
이게 맞았어.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됐었어.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피로가 싹 사라지죠, 사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당신의 모자 벗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지금 제품이 많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모자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떡 졌어요. 이렇게 떡 져 있어. 스타일링 해볼게요. 빡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탁. 요즘 아이돌 스타일 이거 착 해가지고 탁 때려줘야 돼. 아니 나 이제 계속 컨텐츠로 옛날에 찍었던 막 백발 머리 막 뜨고 하잖아요. 나 세상 신기한 거예요, 진짜로. 와, 내가 저런 머리를 했었지라는 생각에 막 보는데 신기한 거야. 막 지금 내 모습이랑 좀 비교도 해보고. 근데 확실히 나는 백발 머리는 진짜 나중에도 한 번 더 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재밌었어, 백발 머리 하면서. 근데 보니까 머리가 어둡게 하니까 진짜 확실히 뭔가 세월의 흐름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누구 왔어? 누구야? 오, 제이케! 제이케! 야, 이게 바로 방구석 콘서트인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방금 형이랑 똑같은 거 먹었어. 아, 진짜? 응. 배불러 죽겠다. 반갑습니다. 아이씨. 제이케! 제이요. 제이케! 안 씻어? 씻어야지. 어? 지금 귀찮다. 원래 씻고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끄고 나면 이제 또 침대에 누워있겠지 나는. 그치. 하.. 큰일 났다. 형 방에서 약간 지점토 냄새 나는데. 지점토? 찰흙 냄새 나는데. 찰흙. 찰흙 냄새 난다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형이 냄새 예매해가지고 이 상추를 지금 얼마나 샀는데. 어? 뭐지? 오케이. 지점토 냄새가 나다니 충격적이네. 내 코가 이상한 건가? 아니야, 네 코는 예민하잖아.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꺼야지. 이제 꺼야 돼.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했다. 41분 했다. 41분? 41분에 오래 한 거라. 너무 얼마나 했는데? 난 2시간. 2시간 해야지. 41분이면 거의 눈 깜빡한 그 정도인데? 눈 깜빡하는 정도야? 어. 이제 꺼야지. 이제 여기도 이제 12시 넘어가니까. 오케이. 바로 네가 토스에서 가져갈래 저기로? 바로 토스에서 가져가 저기로. 저는 뭐 기사야지.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내일 보자고. 오케이, 내일 보자고. 내일 보자고. 오케이, 바이 바이.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꺼야겠네요. 이제 씻고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우 씨. 오, 화질 왜 이렇게 좋아? 피부가 너무 정갈하게. 정국이도 나왔고. I love you. 다들 마지막으로 뭐 퍼플 하트 오랜만에 해 볼까요? 퍼플 하트. 뿌뿌뿌뿌. Happy holiday. 그렇네, 곧 있으면 그날이 오구나. 당신의 건강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요즘 기분 최고예요. Purple Heart, please Purple Heart Army. 아, 진짜 바로 왔네? 야, 이 형 대단하구만. 필요할까봐 초장 들고 왔는데 괜찮니? 아, 초장이 왜 필요해요? 스테이크 먹을 때 필요할까요? 스테이크에 초장 찍어 먹어요? 스테이크에? 대단한데? 초장은 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이야. 그치. 이제 오늘 네 번 왔어요, 총. 누구야? 야, 키를 내가 갖고 있지롱. 이게 어? 야! 왜? 얘 들어오기 전에 끄자. 오케이, 자. 자,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얘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끄자. 아야, 그래도 너무 매정하니까. 너무 착한 스타일이야.
누구야? 제켈! 아, 제켈! 제켈! 아, 비니. 씻었어요? 안 씻었는데? 나 이제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 밥 먹었어? 운동했어? 뭐야? 아니 운동 안 하지 좀 했죠. 오빠 방송에 좀 해줘. 네? 방송에 아까 형 오기 전에 하고 이제 끌려고 했었어요. 다 봤지? 똥간 얘기했다며. 어 똥간 했지. 똥간 얘기했어요? 똥간 똥간. 아 여기 안 돼. 어? 너 호비 형 건가? 내가 써야지. 야 안 돼. 이거 리무버 될 거야. 이건 뭐야? 모르겠어요. 하이. 어 뭐 있던데? 가져갈 거 없냐? 가져갈 거 왜? 남의 걸 가져가려고 해. 형 왜 왔어요? 내 방이야. 나 여기 게스트인데. 아, 나 내 방이야 이 정. 오케이 그럼 이거 들고 바로 라이브 하실래요? 아니요. 아, 나 지금 나 했어. 갑자기 아 방송 같은데. 아 진영 우리 진영 곧 생일이네. 아 진영 들어가. 오케이 어유 이건 가려줘야지. 어우야 너 운동하냐 요즘? 아니요 안한지 1년 거의 다 돼요. 아 그래? 야, 근데 진짜 너 옛날에 몸이 너무 잘 나졌어. 어깨 벌어진 거 봐라. 뭐야 어 똑같은 거 먹었네. 어 나 종국이랑 얘기하면서 나도 똑같은 거 먹었어. 종국이랑 둘이 어른들의 대화했다. 어른들의 대화. 어른들의 뭔 어른들의 대화? 예? 뭐 그냥 어른들의 대화했어요. 그래? 요즘 삶은 어떠냐? 어떠대? 예? 어떠대? 좋대? 요즘 행복하대요. 어 그래? 오늘 오징어 게임 왜 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 그 진영이 네. 영이 그거 해가지고 어, 영감을 받았어요? 예 어디서 예. 구했냐? 부탁했죠. 아 그래? 야 중식 때 제가 그런 게 있구나 미국에. 혹시 오징어 게임 의상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대단하다. 근데 바로 스쿼드 게임 나오네. Yeah, Squid Game. 이거 봤어요? 야경? 안개 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봐봐. 안 돼요 그럼. 왜?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뭐 오 나의 배려인가? 네 형의 배려. 형방의 배려.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문 얘기했어요. 아 뭐? 문 얘기했어. 문 얘기했다고? 네 문 무슨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냐고? 이거 형. 그, 야, 너 가져가라. 너 내 방에서 내 방에서 이야기하고 네가 놔두고 간 거야. 어. 맞아. 뭐야? 뿌리는 거였어? 나 네. 립밤인 줄 알았어. 아니야. 되게 신기한데? 나 종국이가 오자마자 형 방에서 지점토 냄새 난다고 충격 먹었잖아. 나 냄새 안 날라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약간 지점토까지는 아닌데. 무슨 냄새야? 응? 토 아니야 토 그냥. 어? 아 이제 꺼야겠다. 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케이 여러분, 수고해서. 우리 내일 마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요. 진짜. 저희 내일 막콘하고 진짜 형 그 얘기했어요? 뭐? 2년 만에 콘서트 한 소감? 아 했죠. 그거는 뭐 엔딩 멘트에서도 하고 제가 V앱에서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이 자리를 빌어 진짜 아미 여러분이랑 네. 같이 2년 만에 콘서트 한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네. 2년간의 그런 네. 그 묵힌 네. 땀? 묵힌 뭐 때? 묵힌 때를 그 좀 씻어주고 네. 진짜 제 삶에서 네. 가장 큰 네. 진짜 뭔가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난 뭔가 한 2년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네. 진짜 한 4년? 네. 3년간 네. 콘서트 하는 네. 게 이렇게 행복한 건가? 네. 라고 싶을 정도로 네.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아이고 그 마음가짐으로 그대로 내일도 네. 공연 잘 마무리하세요. 예예예. 예, 예. 내일은 제가 네. 또 이제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네, 네. 또 이제 또 그 남준이 형이 V앱을 하겠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좋네요. 진짜 확실해? 네? 확실한 거야? 전 남준이 형 믿어요. 아니 네가 그냥 말하는 거야? 네. 이 남준이 남준이 형한테 소리 좀 쳐주세요. 아, 오케이. 남준이 형
합니다. 오케이, 남준이한테 짜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끄겠습니다. 오늘 예, 와주신 예,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태양 마지막으로 인사해. 안녕해. 네? 안녕해. 안녕. 아, 잠시만. 안녕해. 우리 7명. 오케이. 바이. 자, 그러면 저도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일 봐요. 내일 오신 아미 여러분들. 오늘 날씨 춥더라고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내일 봅시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Heart. Bye. Good night. Good night, everyone.